이렇게 살 바엔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떨까? 코리안 보험회사에서 나온 이광수 과장입니다.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이 우리 쪽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어? 누구세요? 제가 단미소라고요. 여기. 저렇게 자고 있으면 내가 나와 있고 제가 깨면 전 사라져요.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? 네. 죄송한데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? 네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아저씨 제발요. 어, 이거 뭐예요? 아이씨, 깜짝아. 시작했나 보다. 잊혀지는 것보다 슬픈 건 없잖아요. 이렇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, 잠깐만. 그 단미소 건 말이야. 케인인가 뭐가 없다며? 장님이 지팡이도 없이 사고를 당했으면 자살 시도일 수도 있잖아.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무서웠어. 도와줄 수 있어요? 날 위해서. 저한테 아저씨 말고 아무도 없어요.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.